네, 오는 12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글로벌 민관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하라 기자, 네. 이 삼성전자도 지금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뭐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인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 대란이 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미국이 나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민간 반도체 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이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지난 1일에는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6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좀 주목도가 큰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인텔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들 총 10개사 정도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가 중요하겠죠.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예상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증설 계획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급 불균형에서 이런 반도체 대란이 만들어진 만큼 미래 수급 불안 요인들도 미리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요인까지도 따져서 다방면으로 공급망 충격 시나리오도 알아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면 혜택도 주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제 보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공장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회의와 더불어서 미국 상원 쪽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에 대한 것이 중국과의 거래 축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초래되면서 지금 반도체 핵심 안보 자원으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비 경쟁에 연관이 있고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삼성전자가 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지금 한복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산업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고 네. 여기에 주요 업체이죠.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출하겠다. 네. 또 우리 뉴스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또 마이크론이 키옥시에 대한 인수 그러한 의지도 피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했다라는 말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양쪽에서 누구 한쪽의 편을 들 수도 없고 누구 한쪽의 줄에도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것이 우려된다라고 업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반도체 대란이 일면서 미국의 포드, GM, 테슬라 이런 미국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19조 원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 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앞서 살펴봤었는데 시기를 앞당기거나 투자 규모를 좀 확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근데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0% 상당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중 외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중국 쪽에서 반도체와 5G 관련해서 또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 압박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양국 사이에서 좀 균형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잘못 대응했다간 중요한 두 국가 중에 하나를 놓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러한 우려 상황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도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력 그리고 협상력이 필요한데 직접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런 것이 아쉽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외교의 장으로 좀 불리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었던 아시아 경제 포럼 보아우 포럼도 열리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서 아쉬움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K 반도체 업체들 정부에 이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늘 간담회를 진행했죠. 네, 맞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그리고 반도체협회 회장단이 같이 머리를 맞댔는데요.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석기 사장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이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민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민간 투자 확대, 인력 양성 이런 내용들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번 회의가 좀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업계 쪽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건의문을 회의에 앞서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좀 건의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연구 개발과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를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제조시설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인허가 그리고 전력용 수폐수 처리 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정원을 확대해달라.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죠. 일단 성윤모 장관은 업계 이런 입장에 공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회의에서 제기된 이런 건의사항 반영을 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도움될 종합정책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 지금 뭐 이제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조금 미미하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부 지금 어떤 지원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업계에서는 그 세액 공제 부분을 좀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 투자할 때 세액 공제가 최대 6%인데 타국가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를 40%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 쪽은 법인세를 아예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우뚝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데에 정부의 이런 지원들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